안녕하세요. 의왕시 보건소 건강 매니저 춘수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혈압 재기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혈압 재어보기를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목표 혈압을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140에 90 미만이라고 했었고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에는 140에 85 미만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혈압관리의 첫 번째는 혈압을 재어보고 그 수치를 일기처럼 적는 것입니다. 혈압은 언제, 얼마만큼 재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3일 정도 측정을 하고 조금 높을 때는 5일 정도 측정을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2회 정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고 아침 식사와 약 먹기 전에 측정을 하고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측정을 합니다. 혈압 측정은 어떻게 할까요? 혈압 측정 전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혈압 측정 30분 전까지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 커피 등은 마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도록 합니다. 혈압을 재기 전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아 자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팔의 위치는 심장 높이로 하시면 되고요. 혈압이 높게 나와 다시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5분 후에 다시 측정하세요. 혈압 측정 전에는 소변은 꼭 보고 측정을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앉은 자세에서 책상 위로 팔을 뻗고 팔에 혈압 측정계 띠를 두르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시작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혈압을 재야 아주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혈압 재기 동영상 같이 보실게요. 옷의 두께로 혈압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옷은 되도록 얇게 혹은 맨살에 측정해야 정확합니다. 커프의 바람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동맥에 맞게 혈압계의 줄을 아래로 향하게 커프를 두릅니다. 커프의 위치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두 개만큼 올라가게 합니다. 커프 감기의 강도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감습니다. 커프의 높이는 심장 높이로 해주시고요. 보통 겨드랑이와 유두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몸을 숙이지 않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두 발은 지면에 붙여주세요. 측정 중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값은 꼭 기록해 주세요. 혈압을 측정한 후에는 항상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요. 수첩에 기록하는 내용은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맥박수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측정된 모든 혈압을 기록한다고 생각하시고 혈압을 측정했을 때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혈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혈압을 자주 측정해도 응급 상황은 생길 수 있겠죠?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수치가 180에 110 이상이고 특히 수축기 혈압이 200에서 210 이상, 확장기 혈압이 110에서 120 이상일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의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나 응급실로 연락하는 동안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머리를 높이고 잠시 안정을 취하며 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구토가 있을 경우에는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머리를 높게 해주세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호자들은 환자의 몸을 조이는 옷이나 장신구를 느슨하게 해주세요. 상체를 높여주시고 혹시 구토하는 경우에는 입 안으로 손을 넣어 혀나 음식물 등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거해주시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심장 마사지나 인공호흡을 시작하고 구급차를 부릅니다. 평소 다니는 병원 연락처나 응급실 보호자 연락처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혈압은 140에 90 미만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에는 140에 85 미만입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팔은 심장 높이로 유지해 주시고요. 혈압이 높게 나와 다시 측정한 경우에는 적어도 5분 후에 다시 측정해 주세요. 고혈압약은 복용 후 혈압이 정상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하셔야겠습니다. 고혈압 응급 상황 시에는 지체 말고 119에 연락을 하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아들, 딸이 아니라 꼭 119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고혈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고혈압 교육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왕시 보건소 건강매니저 춘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